아무래도 이제 늦게 끝난 작업은 이제 타이틀곡이죠. 아무래도 타이틀곡이 제일 중요하니까 또 작곡가 형께서도 되게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래서 그런 작업이 또 열심히 돼서 서로의 땀을 흘리면서 약간 그래서 더 좋은 앨범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러브로? 네. 영20가 은근 빨리 끝난 것 같아요. 이대일군과 함께야. 네, 맞습니다. 네. 작사는 본인이 했지만 또 곡을 이대일 군이 함께 하면서 프로듀서 스타일이 있잖아요. 여섯 곡이 다 느낌이 다를 텐데 이대일 씨는 프로듀서로서 스타일이 어땠나요? 대위 스타일은 되게 확실해요. 잠깐 자기가 낸 곡의 그런 스타일이 레퍼런스라고 하죠. 그런 느낌이 자기가 불렀던 그런 느낌과 제가 부른 느낌이랑 같아야 돼요. 아, 이재희 씨가 불렀던 느낌과. 네. 그래서 저도 약간 약간 R&B 스타일의 약간 해외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를 좀 담고 싶어 그렇게 느낌을 말했었는데 대위가 이제 한 번에 너무 좋은 곡을 저한테 줘가지고 저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대위 스타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확실한 스타일을 가져왔어요.